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윤나인입니다. 오늘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마운필드 등산복입니다. 영상 보고 오실게요. 네, 저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3월도 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막또 벚꽃도 막 피려고 몽오리를 막 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우리 좀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집안보다는 좀 공기 좋은데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때 저는 등산을 추천드려요. 일단 같이 연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등산 가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데 또 등산을 하면서 그런 썸 타는 관계에서 조금 진전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약간 같이 등산하면서 그런 또 진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봄은 또 그런 등산하고 어디 나들이 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운필드 저희 등산복 한번 커플로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제 왼쪽에 있는 거는 베스트예요. 베스트고요. 저희 베스트고 이 앞에는 네오플랜이 쫙 되어 있죠. 네오플랜 기능성 수생인 거 아시죠? 네오플랜이 되어 있고 여기 옆에 형광색으로 지퍼가 있습니다. 등산할 때는 가방을 줄이고 이것저것 내몸 안에 이것저것 많이 넣기 마련이에요. 여기에 핸드폰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뭐 카드나 이런 것도 넣으시고 이어폰도 넣으시고 양옆 지퍼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양옆 지퍼 확인하시고, 여기에도 지퍼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깊은 지퍼가 있네요. 자, 여기도 지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앞은 네오플랜이지만, 이 옆으로 가보시면요. 여기가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닐 재질로 한 기능성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열어보았을 때 입으면 어떨까요? 열어봤을 때이 안에 보시면은, 여기 마운필드 탭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려가 보면 여기 네오플랜으로 된 부분 있죠. 이 네오플랜으로 된 부분하고 이 옆에 천이 이어지는 부분하고 이 마감 처리가 오바로크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안이 거끌거끌거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이 안에 또 이너 포켓이 있습니다. 이 안에 중요한 거, 이 안에 이너 포켓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오플랜 원단이 뭐가 좋을까요? 저도 이제 네오플랜 원단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네오플랜 원단은요, 보시면 신축성이 좋아요. 그리고 해녀들이 입는 그 원단 있죠? 그게 바로 네오플랜 원단이거든요? 그 네오플랜 원단을 여기 사용해서 신축성이 좋습니다. 자, 네오플랜 원단 여기 뒤에 보시고, 여기도 같이, 여기 기능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저는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요, 이걸 입으면, 제가 입은 거 전체 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입으면 이옆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등산 오다가 살짝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이 앞까지 여기 앞에 챙이 하나가 더 있어요. 챙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제눈 거의 안 보이시죠? 여기 챙까지 이렇게 깊게 내려오고 정말 내 머리 앞쪽을 쭉 감싸주는데 이게 옆까지 이렇게 있었다면은 시야가 좁아지죠. 하지만 이게 앞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니까 마치 우산 쓴것 같은 기분으로 여기 이렇게 딱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입으시면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미줌입니다. 미줌인데 등산 갈때 입기 꽤 괜찮지 않나요? 자, 그리고 컬러 보실게요. 컬러는 여기 카키 있죠? 카키, 그다음 브라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블루까지. 저는 남자친구랑 가신다면 약간 같은 색이지만 같은 디자인이지만 약간은 다른 색, 같은 디자인, 같은 똑같은 옷이지만 이렇게 다른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커플룩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소개해드린 이